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느 한쪽 세계관에선 옳았는데 세속화의 세계관에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혹은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시류에 따라서 변화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도 진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시류와 독립적으로 보편적인 것만이 진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의심이 들어서 한번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독교적 신앙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옳았던 신앙 행위가 오늘날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일까요? 원래 구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족장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일부 다처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 결혼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통용됐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신약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래도 표준적인 결혼관이란 뭐냐 했을 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부이고 결혼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싱글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가 가장 높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실한 남편과 착실한 아내가 그리고 착실한 자녀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가정이 우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름지기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얼마 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건 복음과의 타협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는 그 교회를 앉아있는 그 청중들의 콘테스트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부부도 있지만 이혼자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이혼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뭐 이혼이라는 것이 이게 도덕적 문제가 아닌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싱글로 살아가는 왜 내가 결혼 제도에 이렇게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부류의 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합시다. 독일이나 이런 데 베를린이나 이런 데 가면 싱글로 사랑한 사람이 일반 인구의 50%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가능한 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예외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예외.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고 또 처녀에게 말할 때 계시로 받은 건 없지만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것에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께 복종하더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한다? 근데 요즘에 누가 아내와 남편의 리더십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평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성경의 그 복종이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윤리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세기에 가졌던 남자와 여자와의 그 어떤 그 사회적 종속관계 내지는 이런 것이 문화가 그 본문에 배어 있다는 것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가 여성의 모든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